재생 강력 기초 토론에 참여해 주신 우리 김경수 도지사님, 또 국토교통부 박순호, 우리 국토도시시장님, 그리고 임승규 주택관리공단 사장님과 송경용 협치포럼 상임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그리고 도시재생 관계자 여러분, 차원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우리 차원은 흔히 민주성기라고 말하는 도시입니다. 그리고 또 오랜 역사를 가진 개항의 역사라고 120년이 된 도시고요. 그 이전부터 도시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. 그런 유구한 역사와 전통 문화를 가진 그런 도시이고, 한때 정말 어마어마한 그 사람들이 모여들었던 그런 도시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지금은 또 많은 인구가 줄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도시고, 그 어느 도시보다 재생이 훌륭한 도시입니다. 바로 이 도시에서 제2차 강력협치 포럼이 이렇게 개최되어서 더 뜻깊다 하겠습니다. 내빈과 관계자 여러분, 뭐 세계 어디를 봐도 우리나라만이 이렇게 압축 성장한 곳은 없다고 합니다. 그 압축 성장의 시기에 우리는 성장만 바라보고 성장의 시대만 보면서 달려왔습니다. 그러나 성장의 뒤편으로 그늘도 만들어졌고, 또 성장의 시대가 거의 지금 끝나고 관리의 시대로 가는 시대에 도달하면서 그 사이에 잃어버렸던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제 뒤돌아보게 됩니다. 그 과정에서 재생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지역의 공동체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고, 사람 사는 소리를 만들어내야 되고, 인간의 냄새를 다시 맡아야 하는 그런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. 이 중대한 차급을 무엇을 통해서 할 것인가? 다시 살던 집들을 다 허물어내고 거기에 재건축 또는 재개발을 통한 아파트를 대단히 짓는 것이 그 해답은 이제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. 살고 있는 그 골목골목, 마을마을을 어떻게 잘 재생시켜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가야 하느냐 하는 화두를 맞이하고 있습니다. 바로 그 해답을 찾는 것이 도시재생 강력협치 포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전주에서 정말 진지한 토론들이 많이 있었고요. 이제 2회째 우리 창원에서 맞이하게 되는데, 이 포럼을 통해서 많은 좋은 대안을 만들어 주시고 또 살맛나는 창원을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, 특별히 국토부에서도 오시고 또 국토부 관련 뭐라 그래야 되죠? 관련 공기업들이죠.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위해서 와 계시고, 또 우리 김동주 전 국토개발원 원장님은 특별히 우리 마산고등학교로, 여기 마산이 고향이시기도 하고요. 지금 이 재생과 관련돼서 포럼에 큰 역할을 함께 해주고 계신데요.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우리 경남권의 새로운 도시재생에 큰 바람을 일으키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. 바쁘신 시간에 와주신 지사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. 해마다 새로운 걸 선정하실 때 창원을 늘 연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